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은 뭐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긴 한데 활동을 많이 했을 때는 수업이 끝난 이후에 그 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친구 공모도 하고 노작도 맞춰보고 연습도 하고 발표회 있으면서 열심히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10시 정도인 동아리이기도 합니다. 오늘 하루에는 정말 집에서 꼼짝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정말 너무 한 게 없어서 나에게서 정말 한 살 빼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집에서 꼼짝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. 또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다시금 또 긴장감을 갖게 되고 또 좋은 날이 온다면 열심히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이번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너 때문에 노래방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나가 당장 나가.